네. 아, 작품 할 때 아, 원래 통화도 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 저 김선 씨가 사투리를 이제 해야 되니까 자주 통화하면 사투리 연습하고 뭐. 김선 씨 사투리 잘해요? 아, 저는 대구니까 근데 경남 사투리가 힘든 거지 뭐. 그래 안 힘들어요. 아 그렇군요. 김지우 씨는요, 이서진 씨와 쌍둥이 역할입니다. 지능이 7살에 멈춘 연기를 해야 합니다. 혼자서 머릿속으로만 계속 이 인물을 상상하고 가서 도대체 어떤 인물이 나올지. 어려운 역할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히려 빨리 첫 촬영을 하고 나면 빠질 것 같아요. 남편은 뭐라고 응원하던가요? 제가 너무 고민하고 막 이러니까 그냥 너처럼 해 그러는 거예요. 제가 평소에 어땠길래 전문적으로 8살 지능. 옥태규 씨가 좀 네. 역할이 특이하다면서요? 아이가 있어요? 아, 예, 계산해보니까 예. 18살쯤에 애를 낳았어요? 19살 19에 애를 낳았어요. 정말. 그런 경험은 어떻게 공부했어요? 아니 질문이 뭐야? 아니 이 역할을 위해서 내가 어떤 준비를 했다? 실제로 아이가 우리 캐스팅이 왜 이렇게 다 센지 모르겠어. 다 잘 맞아요. 특히 이제 옥태균 씨랑 많이 붙거든요. 욕을 하면서. 어머 어머. 네 그리고 저를 이렇게 땅바닥에 이렇게 아니, 표현이 맞나? 갈고. 내동댕이 치는 거야. 내동댕이 치고. 갈고 고급스럽기가 고급스럽다. 드라마에서 그렇게 남자랑 이렇게 겨루기는? 네, 겨루기는. 아, 죄송합니다. 이게 정말 매력있어요. 최고예요, 진짜 최고! 정말 매력있어요. 네, 김희선 씨 노래가 네. 제일 좋아. 네. 태균 씨 어때요? 김희선 누나가 욕하는 거 들어봤는데 찰져요? 아니면 좀 어색하고 좀. 어색하지 않나? 어색해요. 좀 더 빙의를 하셔야 돼요. 너무 어색해가지고. 못하니까. 너무 어색해서. 참 좋은 시절, 참 좋은 캐스팅입니다. 왕관의 식구들 후속으로 여러분 찾아갑니다. 2월 22일 첫 방송되는 KBS 주말 드라마 참 좋은 시절 많이 사랑해주세요. 파이팅! 드라마 기대됩니다. 이선희 씨가 되게 잘했나요? 여심을 녹인 남자 추위도 데뷔 13년 만에 떴다! 요정대세 정우! 정우씨가 게릴라 데이트에 떴습니다. 화끈한 팬서비스는 기본이고요. 우리 결혼할래요? 팬들의 돌직구가 난무했던 어느 때보다도 누구보다도 화끈했던 게릴라 데이트. 오늘 게릴라 너무 야한데? 너 좋아하네. 대세 중에 대세 정우와 함께하는 즐거운 데이트길 시작합니다. 와, 지금 시작도 전에 벌써 이렇게 많은 팬들이 오셨습니다. 오늘 길을 걸을 때나 이렇게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은 완전히 바뀌긴 했죠, 반응이. 더 잘해야겠다라는 예.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죠. 벅차더라고요. 충무로와 여의도의 모든 시나리오와 대본은 정우 씨에게로 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모든 시나리오는 아닌 것 같고요. 예, 많이 오죠. 많은 요즘에? 작품이 얘기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크게 한번 쏘셔야죠. 요즘 CF도 엄청 많이 찍으시던데. 싸요. 우리 팬들 이날 평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낮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많은 팬들이 모였습니다. 아이돌 인기 저리 가죠? 요즘 정말 제가 원하는 팬서비스 뭡니까? 김수현 씨하고 그냥 고민하지 않고 화끈하게 포옹을 합니다. 질투하죠? 자, 제가 보기를 드릴게요. 1번 정우 씨가 손에 있긴 불어주기. 2번 머리 쓰다듬으면서 이름 말해주기. 3번 터프한 백허그. 내가 원하는 건 3번 터프한 백허그. 얼마나 터프할지 지켜보세요. 온몸이 부서지게 꽉 안아줍니다. 지켜보는 팬들의 마음은 불타오릅니다. 하나 소원 하나. 우정우 좌남친 있습니다. 자, 선택의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솔직하게 좀 더 잘생긴 사람은 하나 둘 셋 팔짱을 껴주세요. 좀 더 잘생긴 사람은 하나 둘 셋. 아 말하지 않아도 알겠습니다. 솔직하게 하나 둘 셋. 뭘 고민을 해요. 나 실망을 했는데. 아 좋아요. 좀 더 알아보고 싶다. 하나 둘 셋. 알아가고 싶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예. 그러나 뭐 쌍방의 임자가 있으니까요. 남자친구는 걱정하지 마세요.